이 배추가 겉잎이 커줘야만이 이 겉잎이 속에 있는 배추를 키워요. 그래야만이 맛있는 배추가 나와요. 겉잎의 잎 두께에서 안에 끼 자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빗날이 스쳐서 억제로 시기가 안에 끼 자라 나오면 안에 끼 칼로 자가가 뽀개 보면 아주 질이 떨어져. 당도가 없고, 당도가 없다는 소리는 비가 좀 많이 오면 녹아내려야 돼요. 배추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비가 많이 와버리면 배추가 녹아내려야 하는 거 있죠. 동배추가 그러면은 그거는, 비료 부족에다가 영양 부족입니다. 설탕하고 골드그린 영양,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잎이 두껍고 비가 많이 올때 이렇게 설탕 약만 넣으면 단단해가지고 병이 오락해도 물에 담가놔도 안 썩습니다. 설탕을 1.5kg를 배추에다가 3번을 쓰고, 3kg 3번 쓰고, 5kg 3번 쓰고, 요 배추를 뽑아가 물에다 웅덩이에 각자 담가놓으면 요 놈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제 답변이 됩니까? 원래 소금을 쳐야 오래 가는데. 소금을 치면 좋긴 하나, 많이 못 먹여서 탈이에요. 저를 지지는 예, 소금을 쓰면, 배추가 달아요. 소금을 쓰면, 생식 기능으로서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겉잎이 얇아져요. 그래서 소금을 꼭쓸 때는 가령 내가 어느 작물에 소금을 써야 되겠다는 때는 칼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마가리. 그래 했을 때는 잎